어떻게 해야 돼? 누가 이기는 거 아니야? 하나, 둘, 셋. 아, 절대 못해. 아, 방금. 절대 못해요. 방금 그 한 3초 잡았거든요. 네. 그냥 힘이 달라요. 그 손에 들어가는 힘이 달라요. 지금 유정이 딴다. 우와. 우와. 야, 유정아. 안 돼, 빨리. 우와. 근육에 결은 있는데 근육이 작아. 약간 뭔 말인지 알아? 아, 넌 근육 많냐? 이 복근도 이렇게. 아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작아요. 그러니까 스몰. 그래서 이제 그거를 키워야 되거든요. 저는 이 헬스를 되게 오래 해서. 그래서 헬쌤이랑 할 때도 되게 오래 했었어요. 근데 유정이는 탄 오 야. 그리고 여기가 그거래요. 여기 근육이 좋아야 팔씨름을 잘하네요. 아, 맞아요. 근데 제가 여기가 없거든요. 무예요 그냥. 없어요. 아니 제가 원래 근육이 잘 생기는 편이어가지고. 그럼 단단해. 오 방금 좀 반했어요. 근육이야? 근육이. 나한테 반했냐? 근육이. 아 반했어요. 아주 아주 반했어. 힘주. 아 너무 웃었다 오늘. 이제 이렇게 하고서 유정이 팔에 주연이 매달릴 수 있나요? 미친 것이 말해요 so lost to me 언니 아니 근시가 그러게요 매달리려면 제가 이제 그 복근힘을 키워가지고 몸을 방을 접어야 방을 접어야 가능한데 저런 귀여워 저 팔굽혀펴기 잘하거든요. 진짜 캐릭터 붕괴예요. 캐붕. 그 팔굽혀펴기도 잘해요.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마이썸의 반전 매력인 거죠. 힘이 제일 약할 것 같은 유형이 가장 세고 힘이 되게 세 보이는 제가 가장 약하고 훗. 제가 은근 허약 체질입니다. 다시 한번 팔씨름에서 유정이 이겨 못 이깁니다. 죄송해요. 벽을 느꼈어요 방금. 잡아보면 알잖아요. 원래 그 팔씨름 하기 전에 이게 서로 기선제 압하잖아요. 이렇게 하면은 지금 달라요. 저 갖고 노는 거 보셨어요? 농락당했어. 지연아 내가 꼭 구해줄게 걱정 말해. 좋아요. 안 해쳐요. 해치지 않아요. 해치지 않아요.